이 가격대의 유일한 독일 세단 폭스바겐 제타의 부분 변경 모델이 드디어 국내 출시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파워트레인을 교체해 출력과 연비 향상을 이뤄냈으며 수많은 편의 옵션과 저공의 3종 혜택까지 제공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차인데요.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국내 출시 정보, 가장 중요한 가격과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준수한 상품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삼사를 비롯한 일반적인 수입차보다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차종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 평가받는 차 제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타는 폭스바겐에서 1979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전륜구동 방식의 준중형 세단입니다. 해치백 최고의 베스트셀러 폭스바겐 골프 바로 위에 틈새 시장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이 차는 현재까지 7세대에 거쳐 세계에서 175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중 하나로 등극했는데요. 2020년 7세대 제타 출시 당시엔 가장 높은 트림 기준으로도 2천만 원대를 넘지 않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죠. 미국 캐나다 지역에 제트기류의 이름을 따온 만큼 국내 수입차 시장에도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국산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를 견제하며 작년에는 다른 독일 차들을 제치고 당당히 수입 준중형 세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죠. 그런 제타가 최근 부분 변경되며 드디어 국내 출시됐다는 소식인데요. 여러 부분에서 더욱 상품성이 좋아졌는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제타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준중형 크기의 컴팩트 세단으로 전장 4740mm, 휠베이스 2686mm, 전고 1465mm, 전폭 1800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반떼보다 전장은 9cm 길고 전고는 4.5cm 높죠. 또한 이번 출시와 함께 메탈릭 레드와 블루 외장 컬러가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각진 헤드램프 내부의 디귿자 DRL은 여전하나 중앙을 잇는 그릴의 디테일이 변경됐는데요. 그릴 하단에도 두터운 크롬 라인을 그어 그릴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엔 폭스바겐의 신형 엠블럼이 장착됐네요. 하단 범퍼도 곡선이 많이 사용된 형상으로 수정됐습니다. 범퍼 양옆 검은 플라스틱 가니쉬 안에는 안개등이 세로 형태로 배치됐죠. 측면은 큰 변화 없이 디자인이 변경된 17인치 휠이 장착됐습니다. 후면 역시 폭스바겐 엠블럼이 신형으로 교체됐고 범퍼에 변화가 있는데요. 검은 가니쉬의 영역이 확대되고 반사판의 폭이 짧아졌으며 배기구 흉내를 내는 크롬 가니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다음은 실내입니다. 먼저 새로운 디자인의 기어봉과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신형 가죽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띕니다. 그 뒤로는 10.25인치의 클러스터, 중앙엔 6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배치됐습니다. 여기엔 신형 MIB3 시스템이 적용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하며 대시보드와 도어를 가로지르는 10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버튼식 공조기 등의 요소는 그대로 유지됐죠. 이외에도 일열 통풍 및 열선 시트, 메모리 전동 시트, 2존 오토 에어컨,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최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 등이 기본 탑재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파노라믹 선루프, 스티어링 휠과 뒷좌석 열선, 10.25인치 디지털 코픽 프로와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재원입니다. 기존 1.4L 엔진을 대체하는 1.5L 4기통 TSI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 160마력, 최대 토크 25.5kg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7.2초, 연비는 리터당 14.1km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수치가 전세대 대비 상향된 터라 더욱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죠. 아반떼와 비교해서는 출력이 약 40마력, 토크가 약 10kg 높으면서도 저공의 3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키리스 액세스 스마트 키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레인 트래블 어시스트, 그리고 전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 파크 파일럿 등의 안전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온 신형 제타는 지난 16일 국내 출시와 함께 고객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불쑥불쑥 높아지는 자동차 가격 추세에 따라 기존 2천만 원대였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벌이고 3천만 원대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은 3,232만 9천 원, 프레스티지 트림은 3,586만 3천 원이 책정됐죠. 다만 폭스바겐의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사고 수리 케어 서비스 등 각종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 기본 제공되는 만큼 제타가 가진 입문용 수입차의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대의 수입 세단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주요한 인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신형 제타를 아반떼에 비교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